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오늘 날씨는요, 하늘이 너무 높고 정말 가을 날씨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진짜 너무 하늘에 구름이 없어가지고요, 맑은 햇살 속에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달기 힘들겠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날씨의 온도가 너무 좋습니다. 얘네들이 좋아라 할 만큼의 20도에서 10도 사이에 있는 날씨예요. 오늘 한낮의 온도는 19도까지 밖에 올라가지가 않고요, 낮 온도가 그렇고 밤의 온도는 12도, 11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지금 반팔을 입고 서 있는 이 장소가 제게는 좀 쌀쌀한 느낌이 듭니다. 요런 날씨를 다육이들이 좋아라 하죠. 낮에는 좀 뜨겁다 싶을 만큼의 햇살에다가 덥지 않은 햇살에,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요, 다육이들의 얼굴들은 예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가을이 이제 좀 추워진다 할 때쯤 되면 저희 집에 햇살이 조금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햇볕 요구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 요구량이 아니라 햇살 들어오는 시간대가 조금 더 많아지고, 또 다시 조금씩 더 추워지면 시간대가 또 조금씩 줄어들어요. 앞동하고 옆동이 없다 그러면 겨울에 딱 맞는 햇살이긴 한데요. 앞동에 옆동에 막 가리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딱 12층이라서 15층만 되었다 그러면 햇살이 가리지 않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있는 층수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올라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웠는데요. 이젠 다육이 키운다고 여기를 자꾸 올라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적응이 되었나 봅니다. 저 고소공포증 좀 많았었는데 다육이 키우면서 별걸 다 해봅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물 좋아라 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요. 제가 어저께 비가 왔었어요. 네, 땅이 좀 젖을 만큼의 비였고, 얘네들한테 막 들이치는 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쪽에 있는 아이들도 조금 목 축임은 했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단단함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진주 목걸이도 말랑한 입장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물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거 보면 요 바깥에 걸려있는 아이들은 물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아침에, 아까 이게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찍는 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전산 타일을 많이 감아놨죠. 저는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이렇게 감게 되고요, 기존에 이렇게 있던 아이들 중에서는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끊어집니다. 그럼 그런 걸 제거해 주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메워주는 것도 좋아요. 너무 정신없이 많이 메워놓은 것 같죠. 얘가 먼저 달리고 다른 걸 하나 걸다 보면 또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놓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끊어져서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얘를 자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드는 게, 요거 한 가닥, 얇은 가닥 한 가닥만 메어 있고 나머지 두 가닥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다시 한번 단돌이를 해주고 여기에 다시 영상을 켜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삭아요. 바깥에 있으면 많이 잘 삭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들 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는 이제 제가 어저께 비가 왔으니까 시래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을 주면 밑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제가 좀 약간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물주기를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 관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거실 쪽에 와서 영상을 다시 찍어본다고 애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이제 다시 물을 좀 먹었으면 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입장이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당장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들 얼굴이 막 상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아닌데요, 지금부터 물주기를 시작을 해야 또 뒤로 쭉쭉 갈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에 다 물 주는 게 안 되잖아요. 이제 전체 관수가 끝났으니까 화분갈이도 좀 하고 이제 정리 좀 들어가야 되겠다 했더니요, 다시 물주기가 또 시작됩니다. 정말 이렇게
가을에 날씨 좋으면 분갈이 해주고 이래저래 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이 다, 이제 다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빨리 물 달라고 하는지, 아우, 일주일하고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금세 물 달라고 하네요. 날씨 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좀 있으면 위에다가 좀 뿌려주는 걸로 대처하고 싶어서 날씨를 봤더니요. 밑에서 분명히 태풍이 올라온다고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저기 태풍의 간접 영향이라든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게 없나 봐요. 비 소식이 없고 구름만 좀 껴있는 날씨가 있고 전부 다 햇살이 떠있는 상태더라고요. 얘네들을 힘들게 다시 들여놓고 물주기를 또 해야 되는 날이,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날이 찾아오고,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다육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기다 보다는요, 분갈이도 하기는 좀 했었어요. 저번에 농장에 한번 들렸을 때, 제가 잘못 키웠던 아이들, 그 다음에 좀 성을녀가 아니라 그게 이름 뭐더라? 물요? 그게 있길래요. 그것도 탑돌이도 한개 데리고고요. 선물하려고 했던 녹용도 한 포트 데리고 와서 있어서 이제 그런 게한 서너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이제 그 분갈이를 해서 보내려기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요. 어저께 저녁에 분갈이를 좀 하고 저 죽은 화분들 이런 게쭉늘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하나도 치우지도 않고 정리가 전혀 베란다에 대지 않고 있었거든요. 더워서. 근데 어제 저녁에 그런 분도 좀 치우기도 하고 이런 정리를 좀 해줄 뿐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한테 지금 꺾어서 내려앉혀주는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수영 관리도 좀 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해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주저리주저리 제가 막 상황 설명한다고 이런 말들이 많았죠. 요 아이는 초심인데요. 아우, 너무 예뻐요. 이 영상을 원래 월요일 날 찍어서 보내려고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 영상을 찍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아, 얘가 안 찍혔더라고요. 아, 뒷부분에 영상이 얼마 정도가 끊어진 상태로 영상이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뻐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화엽을 떼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요 옆에 어딘가, 어디더라? 작은 입장이 보이더라고요. 옆에 여기 보이시나요? 자구가 나올 건가 봐요. 작은 입장이 밑에 한 장이 보입니다. 아가 잇몸에서 나오는 이 같아요.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는 초심입니다. 너무 예뻐요. 키우는 것도 순둥순둥, 그 다음에 여름에도 잘 버티는 아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신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심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초연이 옆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전혀 아니죠. 이거보다는 얼굴이 더 컸던 초연인데요. 얼굴을 많이 줄이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상태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립니다. 입장이 채워지고 입장의 퉁퉁함이 보여져서 너무 다행이고 예뻐요. 지금도 하엽이 져서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엽 져 있죠? 하엽이 있기는 한데요. 건강세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장마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제는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요즘에 가을을 잘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 마음을 울적한 마음들 있다 그러면 다육이 보시면서 위로받으심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쁜 계절에 예쁜 다육일까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닌데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얘가 몸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을 때를 보고 이렇게 보는 거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요거 푸시케라고 보여드렸을 때 댓글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푸시케랑 얼굴 형태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저도 그말 들었을 때, 아, 이름표가 좀 바뀌었나. 원래 저도 푸시케가 까만 시리즈에 속하는 것처럼 그런 얼굴이었는데요. 까만 시리즈 맞나요? 블랙 시리즈? 거기에 속하는 아이 같았는데요. 햇살에 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너무 밝아 보여서 그럴까요? 원래 색상은 요렇습니다. 근데 저도 얘가 이름표고 이름이 잘못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봤었는데요. 얘 말고 저쪽에 보면 푸시케 말고 푸시케, 하,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고아이도 그 블랙 시리즈인데 색감이 처음에는 블랙 시리즈처럼 해서 왔었어요. 근데 걔도 타는 거 냉에 고생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새로이 얘처럼 건강을 찾아가는 애인데요. 요런 얼굴에 빛감을 좀 보이더라고요. 얘가 이제 더 이제 연한 순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조금 나이가 들고 여기에서 햇살을 더 먹으면요. 약간 블랙 시리즈의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요렇게 붉은 빛감을 보여주는 게 까뭇까뭇했었거든요. 얘가 그러면 푸시케가 맞나 봐요. 제가 이름을 아유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아, 물 먹이고 싶다. 위에 물 뿌려주고 싶은데 지금 오늘 날씨 너무 맑아서 물 뿌려주면 안 되잖아요. 몇 개만 들여놓고 물을 줄까 했더니요. 그렇게 하기에는 또 얘가 물을 줬나 안 줬나 기억을 못해서 또 주게 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물 주는 걸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부터라도 좀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죠? 지금 오늘 상황이 많이 바빠서 제 영상만 찍고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아, 마음이 또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제 손에 이렇게 잡히니까요. 아, 요렇게 지금 너무 예쁜데. 지금 물 주면 살이 통통하게 찔것 같은데, 어떡하죠? 오늘 고민이 많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까만 시리즈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색감이 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쁩니다. 만약에 물을 중간에 챙겨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레티지아과 애들, 얘가 터치미인데요. 요런 아이들부터 먼저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얘네들은 물 말리면 입 얼굴을 막 하얘지고 저기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요런 매직젠 골드라든지 레티지안지, 요런 아이들을 다 챙겨서 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전체 관수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레티지아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여기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여기 사이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걸 드러내고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드러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중간에 아이들의 입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얘네들은 물을 좀 얻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입장이 단단합니다. 요거 보면 위에 있는 아이들하고 밑에 있는 아이들만 좀 신경을 써서 먼저 물 주는 걸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벵갈로 고무나무가 눈에 띄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 관엽식물도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았는데 이 벵갈로 고무나무의 입장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쪽에 온게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살구미인 금인데요. 얘를 중간에 놔둬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중간에 놔뒀었거든요. 수영이 하나가 옆으로 밀면서 전부 다 옆으로 눕네요. 얘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있는 아이를 중간에 옮기면 너무 직광이라서 햇살이 계속 내리쬐는 거라서 괜찮을까 하고 중간에 매달고 키우는데요. 살구미인 금도 이제 살구미는 원래 햇살을 많이 좋아하는 쌩얼이고요. 살구미인 금은 금기 있어서 좀 그런가 해서 그랬더니 얘가 중간에 놔두고 키우면서 직광 받으면서 키우니까 더 예쁘게 자라고요. 색감도 원래 금기 있는 아이들 요렇게 햇살 많이 보면 금기가 제가 사라진다고 좀 알고 있는데 얘는 햇살 받으면서 더 또렷하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아, 이럴 것 같으면 얘는 더 가지를 잘라주고 심어주고를 반복하면서요. 개수를 늘려가지고 좀큰한 분으로 해서 원래 살고 꾸민 저 제가 키우는 곳 있죠. 완전 바깥쪽이요. 거기에 내놓고 같이 키워도 될것 같아요. 너무나 예쁘게 커서 의외로 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햇살 아래에서 너무 잘 크는 살구미인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 있는 아이 정말 키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기보다는 햇살이 어느 정도 반나절 정도는 쨍하고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걸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아, 얘 커팅을 조만간 해서 밑으로 바로 꽂아야 될것 같아요. 아, 옆에 있는 아이들을 자꾸 눕힙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지금 현재는 잘라서 구멍 파고 심어주는 걸 계속 했다가요. 나중에 여기에 자구 맺힌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얼굴이 커지고 이렇게 목대가 길어진다고 하면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여기에서 잘라서 그냥 이게 자른 부위가 보이지 않게끔 해서 같이 심어줄까 합니다. 어쩜 얼굴이 이렇게 예쁠까요? 봐도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살구미인금입니다. 살구미인금을 보여드려서 여기에 있는 살구미인을 보여드립니다.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얘가 아무래도 그늘이 좀 져야 색감이 보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요렇게 예쁩니다. 얼굴이 살구미인도 키울 볼만하죠. 금만 예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금기 있고 화려한 아이들이 눈에 쏙쏙 들어와서 생얼보다는 금기를 한참 모을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각자의 얼굴들이 너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풍성해지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살구미인도 일반 고스티나 뭐 석연아나 이런 아이들처럼 이꼬지가 너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살구미인을 한두 얼굴 세 개짜리 뭐 두 개짜리 데리고 와서요. 입장을 한두 장 뜯어서 이렇게 이꼬지 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얘네들은 성장세가 좋아서 어느 정도 엄마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합식해 주시는 걸 하시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수영이 너무 예뻤는데요. 이제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머리를 자꾸 숙입니다. 햇살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수영을 숙이다 보니까 빈 공간이 좀 많이 보이죠. 이러니까 다시 또 이꼬지 해가지고 밑에다 다시 채워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너무 좋아라 합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은 정말 햇살 많은 곳에서 키워야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러블리 로즈가 왜 이렇게 예쁩니까? 빗물 오는 것마다 다 먹으니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아이고 하엽도 치고 이렇게 얼굴이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얘네 얼굴이 한쪽이 치우쳤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쁩니다. 얘도 들어서 저쪽에서 볼까요? 이게 햇살이 너무 많으니까 햇살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빼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한참 물 먹는 것도 자라고 해서요. 입장이 정말 두둥두둥 살찌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약간 이상하게 뿔처럼 나와 있어요. 변형된 거겠죠. 이쁩니다.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지. 얘는 분갈이를 제가 4년 동안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4년? 4년 정도 됐나? 여기에 나와 있는 지가 4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키우기는 했었는데요. 얼굴 커서 이제 많은 이꼬지 아이들이 여기 지금 얘네도 이꼬지고 옆에 있는 요런 아이들이 다 이꼬지거든요. 이꼬지 아이로 키웠던 아이들을 합식해주면서 얘가 밑에를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매달기 시작한 거 이게 이제 요쪽에 있는 나가기 시작한 게 4년 전부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러블리 로즈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우게 되고요. 이 아이는 새로 데려온다기보다도 입장이 어떻게 하다 분갈이 하다가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떨어지는 잎으로 이꼬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개체수를 늘리는 건데요. 키워볼 만한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러블리 로즈 금도 있더라고요. 그 금도 제가 탐나기는 한데요. 이제 더 이상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러블리 로즈 금을 데리고 와서 키워보면 진짜 너무 예쁜 얼굴들을 많이 볼지 않을까 욕심이 많이 나는 가운데 있기는 해요. 언젠가는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예쁜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름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지나가는데 석연아도 입장을 조금씩 더 내어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풍성해진 느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에만 이렇게 한쪽 문만 열어서 네 번 보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도 참으로 좋아졌습니다. 진짜 가을을 얘네들이 타는 게 보이네요.
여기 크리스탈 뷰티도 저번에 들어서 보여드릴 때보다 더 얼굴이 활짝 펴진 게 보이고요. 며칠 사이에 일주일 정도도 지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얘네들 얼굴이 커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와, 입장이 쭉쭉 늘어나나 봐요. 기지개 피는 건가? 아,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아, 얘도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서 색감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햇살이 너무 깊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굴이 한몇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이 얼굴이, 아이고, 이 거미줄, 진짜 요놈들, 거미들이 언제 와서 이 높은 데까지 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 말고요. 여기는 용월하고 분홍 용월이 같이 심겨져 있는 여기 있는 아이인데요. 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는 걸까요? 구부러지지 말고 똑바로도 좀서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용월들이 얼굴이 정말 작았었는데요. 진짜 올 가을에는 정신을 차리고 분갈이도 해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 아이들이 입장을 많이 떨어뜨렸었어요. 분갈이 해주고 바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이제 뿌리가 꽉꽉 차 있을 때보다는 여기에서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뿌리가 꽉차 있으면 잘못 자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물줄 때는 뿌리가 꽉차 있는 게 부담스럽긴 한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빗물도 먹고 제가 주는 물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물 주는 양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뿌리가 꽉 차서 있는 아이들이 장마도 더잘 견디더라고요. 장마를 잘 견디는 용월인데, 얘는 바깥 노지에서도 저기 그 키우는 게 되잖아요. 그런 비도 다 강하게 이겨냈던 아이인데요. 분갈이 해주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작년에 재작년 겨울이었나? 분갈이 해주고 작년 장마 때 힘들어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얼음땡하고 있더니 지금부터 얼굴이 좀 펴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예쁩니다. 페리도트도 이제 잘라주어야 되고요. 이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있던 이제 탱고고 이런 아이들 건데요. 입장이 늘어난다는 게 표시나는 게요. 여기 있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는 얘가 몸 상태가 좋고 안 좋고는요. 바로바로 표시가 나요. 정말 단수가 정말 작아집니다. 여기 있는 이꼬지 같은 요런 아이들처럼 요렇게 있다가요. 가을이 되고 하면 입장 단수가 2단 정도, 3단 정도가 많아져요. 그래서 풍성함을 보여주죠. 아직까지는 풍성함을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서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줘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래저래 예쁜 다육이들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다육이 얘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시래기 위쪽에 지금 베란다를 정리를 해야 겨울 준비를 하는 거라서요. 분갈이도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정리가 되어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는 건 없고, 다육이 보면서 저한테 쉬웠던 다육이들 혹시나 새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게더 좋을 것 같, 이런 아이도 쉽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저는 이래저래 바쁘게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셨다가 다육이 관리하시는데 무리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